네, 오늘은 참을 수 없는 생리 현상이죠. 배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비뇨기과 김세웅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소변 이야기를 할 때 뭐 소변색이 안 좋다거나 혹은 네. 맥주처럼 거품이 일면 네. 문제가 있는 거다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대표적으로 아 내가 배뇨 장애가 네. 있구나 알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비뇨기과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소변이 붉게 나오는 거, 혈뇨가 있을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소변에 붉게 나오면은 비뇨기 계통의 악성 암이라든지 또 요로 결석이라든지. 감염 또는 손상 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혈뇨가 보이면 비뇨기과를 방문하셔야 되고 단 한 번이라도요? 한 번이라도 그다음에 소변이 좀 탁해 보인다든지 또 소변이 거품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소변에 인산이라든지 단백이 조금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횟수가 많아지면은 비뇨기과를 방문해서 그 소변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밝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변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를 꼭 물어보세요. 네. 모든 남성분들의 궁금증인 것 같은데 네. 정말 소변 줄기가 세면 네. 정력도 센 건가요? 그 뭐 남성분만 궁금한 게 아니고 네. 옆에 부인, 여성분들도 네. 더 궁금해하십니다. 사실은. 네. 근데 현재까지 많은 논란이 있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소변 줄기가 세면은 성기능, 특히 정력도 강하다. 한 50% 이상 연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줄기가 약해지신다든지 소변복이 불편하면은 정력이나 성기능이 감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변 줄기가 약해지면 비뇨기과를 방문해서 다른 전립선 질환이라든지 방광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과 관련된 성기능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고 검사를 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력에 집중하실 것이 아니라 배뇨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소변 줄기가 약해진다면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요즘 배뇨 실신이라는 네. 증상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건가요? 예, 드물게 이제 배뇨 실신이라는 것은 배뇨 소변을 보시면서 졸도 실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밤 사이에 주무시는 동안에 소변을 오래 참고 소변을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음주 또 술을 드시고 나서 소변 보시는 분이 갑자기 교감신경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감소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뇨 실신이라 하고요. 배뇨 실신이 있을 경우에는 비뇨기 질환이 같이 동반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뇨 실신이 일어날 경우에는 가끔 비뇨기과나 응급실을 찾아서 그 정확한 진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뇨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건강하게 소변 시원하게 보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카페인 같은 거는 방광을 자극시키고 또 술은 소변복이 불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상시에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배뇨, 그리고 방광이나 전립선에 좋지 않는 위해로운 식품이라든지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게 건강한 배뇨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다들 관심 많으시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배뇨부터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찬 공기가 온몸을 휘감는 겨울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돌연사의 주범 심근경색. 여기가 답답하고 여기가 목에 심장 쪽에 이렇게 답답하면서 숨을 못 쉬니까 심장에 산소를 전달하는 혈관이 막혀 생명까지 위협하는 병. 그걸로 순식간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근경색, 똑똑하게 예방하고 치료해 겨울철 심장 건강 지키는 법. 지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오늘은 심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혈액과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기관이죠. 그런데 심장과 연결된 혈관이 막히고 근육이 멈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심근경색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고려대 의대 순환기내과 박창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이시죠. 이수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심근경색이 암에 이어서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암은 네.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 뭐 몸속에는 모든 암을 합쳐 1위니까
사실상 암이 사망지는 1위라고 하는 건 사실 어폐가 있고요. 사실상의 단일 질환으로 치면 심장 질환과 뇌졸중이 1위죠. 그런데 이 심근경색은 이 전 세계로 치면은 가장 또 많아요. 사망률이에요. 우리나라를 또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전 세계 한 10명 중에서 3명은 이 심장 질환으로 사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심근경색이거든요. 네. 근데 심근경색이 생기면 병원에 와서 도착해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돌아가신 분도 상당히 많아요. 예. 병원에 오시기 전에 돌아가시는 거의 가장 큰 원인은 심근경색이 생기면서 갑작스러운 악성 부정맥이 생겨요. 그걸로 예. 순식간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근경색을 처음에 앓고 온 사람들이 보면 그 전에 증상이 없던 사람이 적게는 50% 70%예요. 예. 최초의 증상으로 심근경색이 오는 경우 굉장히 많으니까 미리미리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는 그 어떤 위험인자나 기저질환이 있나를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됩니다. 또 겨울철에 특히 심근경색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추우니까 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몸에 있어야 열을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작용하는데 그 가장 그 작용하는 게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 하면 뭐 두 얼굴 가진 사나이 헐크 같은 데 보면 흥분하면서 몸이 엄청 커지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교감신경 활성화돼서 열을 생성하는 건 좋은데 이제 몸이 흥분 상태가 돼요. 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혈압이 흥분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또 혈관은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막 수축을 하거든요. 혈관이 수축하면서 이제 피 공급, 혈액 공급이 수축하니까 좀 줄어들죠. 또 거기다가 혈액의 점도를 좀 더, 점도가 좀 더 끈적해져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좀, 좀 더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인자, 혈압 올리고 혈액순환 떨어지고 뭐 이런 혈관 수축하고 이런 여러 인자가 작용하니까 겨울철이 가장 심근경색 발생률이 높은 계절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심근경색과 협심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아주 같은 듯하면서 굉장히 또 다릅니다. 사촌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기존 원인은 동맥경화인데 동맥경화는 이제 혈관에 기름때가 차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기름때가 차고 거기 염증 반응이 일으키면서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거든요. 보통 혈관이 50% 이상 좁아지면 심장 혈관 꼭 모양이 관 인근이 쓰는 관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관상 관 모양 관상 동맥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름때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50% 이상 좁아지면 이제 협심증이 오는 겁니다. 근데 50% 좁아져서는 그냥은 증상이 안 생기고 좀 과다하게 심한 뭐 노동이나 활동을 할 때야 생겨요. 보통 증상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70% 이상 돼야 증상이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의 협심증은 만성적으로 안정형으로 되기 때문에 일상 가만히 있을 땐 괜찮고 좀 그 좁아진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과도한 어떤 활동이나 노동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근경색증은 그거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좁아져 있던지 상관없이 이 동맥경화가 있는 부분이 갑자기 뭐 어떤 조건이 나빠지고 스트레스든지 무슨 호르몬의 영향이든지 산화 손상을 받든지 그래서 동맥경화를 싸고 있는 그 캡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이게 깨져요. 깨지면 순식간에 거기서 안에 안 좋은 뭐 콜레스테롤 같은 안 좋은 물질들이 혈액 내에 노출되고 이제 막 그 적혈구 처음엔 적혈구부터 나중에 혈소판에 달라붙으면서 순식간에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완전히 꽉 막아버리는 거죠. 꽉 막죠. 막아서 최소 20분 이상 지나면 그때부터 심근세포가 손상되는데 이제 괴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사가 왔다. 심근세포에 괴사가 왔다 하면 심근경색증이 되는 겁니다. 괴사가 안 오고 그냥 평상시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그냥 협심증이에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증은 그 전에 별로 그 동맥경화만 있고 그렇게 심하게 좁아져 있거나 증상이 없던 사람에서도 갑작스럽게 생길 수가 있는 질병. 그런데 이제
특히 나이 연세 많은 분들은 이 가슴 통증이 아니라 다른 증상으로 오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협심증이 일단 많죠. 협심증 그 증세는 예. 보통 이제 어떤 증세로 나타나면 이제 가슴이 뭐가 좀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것 같은 뭐 꽉 누르는 증세. 중압감입니다. 예. 아니면 뭘 쥐어 짜는 듯한 증세, 행주로. 아니면 가슴 한 가운데가 고춧가루 확 뿌린 것 같은 증세로 나타나요. 근데 심근경색이 생기면 협심증은 보통 한 1분에서 한 5분 정도 뭐 그 이상, 뭐 많으면 10분 뭐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10분, 20분. 심근경색은 이게 막힌 상태로 꽉 최소 20분 이상 지속되는 거니까 증세가 엄청나게 심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막 등거리가 흠뻑 젖을 정도로 막 땀이 막 흐르고 그래요. 그리고 예. 보통 협심증일 때는 그 비상약, 혀 밑에 예. 넣는 설화 니트로그리세린이라는 약을 써서 혈관을 넓히면 피가 더 많이 통해서 증상이 없어지는데 예. 심근경색은 꽉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설화 니트로그리세린 좀 넣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몰핀 같은 주사를 맞아야지 통증이 많아요. 근데 이제 노인들이 대체로 많아요. 노인들이 많은 게 다른 증상, 이 배가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심장도 혈관이 한 크게 한 세 개가 있는데 그 하벽을 관장하는 우측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하벽을 공급하거든요. 예.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좀 아래쪽이니까 하벽 심장 예. 아래쪽이니까 이 배가 아픈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밑에 혈관이니까.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쪽에 문제 생기면 배가 아파서 배 아파. 그러니까 배가 아프니까 이제 소화기 쪽은 이제 알고 소화기로 가죠. 예. 예.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그 흔한 경우 제일 흔한 경우가 이제 목으로 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목이 타는 것 같아요. 목이 타는 것 같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가 막 아파요. 이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막 아프니까 이비인후과나 치과를 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또 어깨가 아픈 쪽이 있어요. 어깨.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아프니까 보통은 이제 심장, 가슴 중통하고 어깨가 같이 아픈데 예. 어떤 사람은 이 방사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방사통이 예. 생긴 이유가 이 척추에서 이 심장하고 같은 감각신경이 나와요. 예.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 턱, 어깨, 이 배에 있는 데까지 이렇게 됩니다. 보통 그림으로 보면은 요렇게 요 부위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왼쪽으로. 오른쪽은 예. 별로 연관이 안 됩니다. 오른쪽은 별로 연관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형외과 가는 예. 경우에 어깨가 아파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뭐 다른 데가 아프다고 그래도 계속 아프고 이상하게 그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는다 생각하면 내가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한번 꼭 심장 진찰을 받아봐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좀 두려운 상황이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데 이렇게 증상이 이렇게 다양해서 어떻게 진단을 내리며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20, 30분 막 혈액이 통하지 않는다 하면 그냥 세포 정도가 조금 손상받는 정도인데 예.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장 자체가 이제 다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시간과의 싸움인데 가장 좋은 거는 가장 빨리 뚫어버린 겁니다, 막힌 데를. 그런데 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병원에 오는 시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통증이 생긴 다음부터 90분 이내에 뚫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90분 이내. 예. 그리고 최소한 6시간 내에는 뚫어줘야 나중에 예후가 좋다고 돼 있습니다. 예. 서로 6시간 넘어도 뚫을 수만 있으면 뭐 나중에 조금 더 낫다고 해요. 그렇지만 예. 이미 상당히 많은 심근이 괴사가 된 이유이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면 일단 무조건 병원을 가야 돼요. 예. 서로 심근경색이 아니더라도 병원에 가서 이제 관찰하고 심근경색 초기에는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병원에 와도.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 6시간 정도 관찰하거든요. 관찰하면 판가름이 됩니다. 이게 심근경색을 진행하는지 안 진행하는지. 그래서 중간에 심근경색이 의심된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들어가서 뚫어드리거든요. 치료는 아무래도 막힌 혈관을 뭐 뚫는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우선 급성 치료로는 그 막힌 걸 뚫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없죠. 일단 막혀서 피가 안 가니까
빨리 뚫어서 피를 통하게해야 심근을 살리죠. 예. 그래서 그 방법은 막히는 걸 뚫어야 되니까 심장 혈관에다 이제 그 심장 혈관을 잘 그 혈관을 잘 비칠 수 있는 그걸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조영술을 해요. 그래서 그 카테터라고 하는 도관을 심장 혈관 입구에다 딱 위치시킵니다. 네. 그다음에 뚫기 위해서 가이드 와이어라는 아주 정교한 유도 철선이 있어요. 유도 철선을 거기다 그 혈전이 막힌 대로 진입시켜서 엑스레이로 사진 찍어서 어느 부분이 막혔나 확인하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철선을 이렇게 계속 찌르면 뚫립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벌룬이라고 하는 거를 유도 철선을 따라서 유도 철선을 이제 가이드한다 그래서 가이딩, 가이드 철선이니까 와이어, 가이드 예. 와이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풍선을 벌룬이라고 그러는데 풍선을 거기다 잘 위치시켜서 너무 그 딱딱하면 아주 조그만 풍선부터 그리고 그렇게 아주 딱딱하지 않으면 조금 더 큰 풍선으로 해갖고 차근차근히 넓혀요. 이렇게 넓혀주는군요. 네. 풍선에. 네, 넓혀요. 근데 넓혀서 이게 한 번에 잘 넓혀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넓혀도 통로만 만들지 이제 완전히 늘어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거기 혈관이 축해서 동맥 그 관상동맥이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안에 혈관벽은 너덜너덜합니다. 사중에 그 풍선으로만 했고 좀 잘 뚫린 것 같지만 사실상 내용은 너덜너덜하기 때문에 다시 막힐 위험성이 커져요. 그래서 풍선 넓힌 다음에 이제 스턴트라는 금속 그물망이 있어요. 예. 금속 그물망을 그 풍선 넓힌 그 자리에서 딱 해서 그 심근경색 일어난 부위로 딱 넓혀서 혈관벽을 단단하게 지지를 해놓습니다. 다시 좁아지지. 예, 좁아지지 않고 또 수축을 안 하게. 그래서 피가 잘 통하게 하면 일단 급성 치료는 끝난 겁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가슴 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피부에 피부를 통해서 하니까 경피죠. 그다음에 관상 동맥 이거를 이제 중재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막 작동을 하니까 중재술. 그래서 경피적 관상 동맥 중재술이라는데 영어로 쉽게 그냥 PCI라고 합니다. PCI. 예. 스텐트 시술. 스텐트 시술. 예. 말씀하신 스텐트 수술 후에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스텐트 시술을 해 놓고 나면 원인을 이제 없애버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방 적응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급성 심근경색 환자라도 시술해놓고 2, 3일 내로 퇴원시켜요. 오. 그냥 안정형 협심증 환자는 그냥 평상시 있다가 스텐트 시술만 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예. 당일도 퇴원시켜요. 오, 근데 심근경색 환자라도 심부전이 그렇게 심하지만 않으면 2, 3일 지나면 퇴원시키고요. 두 주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뭐 웬만한 가벼운 운동은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시간을 둬서 한 달 정도는 지나서 원래 생활대로 이렇게 하게 하죠. 예. 예, 심장 기능이 아주 심각하게 나빠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네. 하지만 반면에 또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심근경색이 갑자기 생기면 급성으로 부정맥 생겨요. 피가 갑자기 안 가니까 심장 자체가 깜짝 놀래버려서 급성 부정맥이 생기죠. 그럼 갑작스럽게 부정맥이 생기면서 사망할 수가 있어요. 그게 초창기 사망률의 제일 큰 원인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심근경색이 너무 크면은 심장이 뛰질 못하니까 갑자기 피를 공급을 못하면서 샥 상태가 됩니다. 샥 상태가 된다는 건 혈압이 뭐 수축기가 최소 90 이하. 보통은 120 이상이잖아요. 최소 90 이하. 근데 이게 막 뭐 80, 뭐 60까지 떨어져요. 이런 경우는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혈압 올릴 수 있는 그 승압제 이런 걸 막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게 급성으로 많고 그게 조금 이제 그 시기를 지나면은 그 아급성, 아주 급성된 아급성이면 이제 심근경색으로 해서 굉장히 괴사가 돼서 굉장히 약해지고 얇아진 데가 있잖아요. 그게 순간적으로 터져요. 심근이 그 주로 이제 심근의 심실의 중격에 터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제일 심장 있으면 그 심 꼭대기 심첨부라고 그러냐? 심장 있으면 제일 끝에 쪽 이쪽에 아무래도 피가 적게 가겠죠. 그런 데가 잘 또 터지면
급사를 할 수도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만성이 되면 만성으로 또 부정맥이 생기고 그 심장 심근 심부전 심해면서 심근경색 생긴 부위가 크면 거기에 안 뛰잖아요. 예. 그럼 그쪽에 피가 고이면서 혈전이 생겨요. 그 혈전이 생긴 게 어느 순간에 혈전 치료를 잘 안 하면 그게 떨어져 나가면 그게 뇌로 가서 아주 심각한 중풍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걸 미리미리 그래서 다 예방해야 됩니다. 네. 운동이 이렇게 심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운동 자체는 굉장히 좋죠. 네.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운동하면 그 교감신경이 갑자기 항진되면서 그게 그 동맥경화 있는 데를 갖다가 이제 그 이게 혈관을 파열시키거나 막 네. 그게 벗겨지거나 이렇게 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운동으로 인한 좋은 효과 때문에 심장병 예방하는데 네.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가 이제 결심했어. 네. 이제 운동할 거야 하고 과도하게 하면 이러면 이제 심근경색이 그 자체가 심근경색의 유발인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운동을 갑자기 무리하게 하면 그건 나쁜 거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끌어올려라. 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웠던 IMF 시기에 그 대량 실직 상태가 되니까 그때 심근경색 환자가 평소해보다 40%가 늘어났다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심근경색이 그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밀접합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미국의 LA 대지진이 생겼을 때도 심근경색 환자가 엄청 늘었다는 네. 뭐 보고들이 다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코티졸이라고 있어요.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콩팥 바로 위에 호르몬 만든 부신이라는 호르몬 기관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많이 분비되는데 이 코티졸이 동맥경화를 자꾸 과장시키고 또 이게 혈압도 좀 상승시키고 2차적으로 또 교감신경을 또 항진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결국에 심근경색, 응? 협심증 같은 위험에 한 걸음씩 더 차근차근 간다고 봐야죠. 네, 앞서 보신 사례자처럼 스턴트 수술 후에 이제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일단 반드시 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약은 일단 혈전으로 인해서 이 심근경색이 생기기 때문에 또 스턴트를 넣고 나면은 혈전 생길 위험이 더 높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물질이잖아요, 몸에는. 그래서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를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거의 뭐 평생 드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원인이 동맥경화이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는 스타틴이라는 약제, 이게 고지혈증 치료제로 알려져 있어요. 고지혈증이 있으면 반드시 먹어야 되지만 고지혈증이 없더라도 이런 심근경색 협심증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스타틴을 드셔야 됩니다. 네. 이 심근경색 환자가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좀 식습관, 식생활들을 관리하면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름기를 피하죠. 기름기. 네, 그게 이제 기름때 동맥경 원인이 되니까 기름기를 피하고 동물성 기름입니다. 식물성 기름은 좋아요. 네. 그다음으로 이제 탄수화물도 안 좋아요. 탄수화물. 설탕류에, 당류의 탄수화물은 기름 그 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빠요. 네. 네, 거친 탄수화물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줄여야 할 게 이제 염분. 염분. 보통 WHO 권장량은 소금 하루에 6g 이내에요. 근데 실제로 6g 하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소 10g 이내로는 줄여야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음식을 꼭 얘기를 드린다면, 뭐, 삼겹살, 닭껍질, 이런 튀김. 어떤 많이 그리고 기름기 내장 막 들어간 기름 뭐 내장탕이나 그런 것 예 그런 거는 꼭 피하죠. 이게 심장병 동맥경화인 사람 반드시 피해야 되고요. 네. 계란 노른자는 하루에 하나 내지 많으면 두 개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음식이 저지방 단백질, 계란 흰자, 그다음에 뭐 생선 있잖아요. 생선, 올리브유, 아마씨 같은 그런 기름 종류가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하여튼 음식은 가급적 채소류 많이 드시고 과일 많이 드시고 이 단백질 저지방 단백질 위주로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심근경색 뭐 시술 방법이 많이 발달하고 그 예후도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뭐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는 심근경색이니까요. 무엇보다 이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뭐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생활 습관 하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반드시 담배를 끊어야 되고 술도 하루에 한두 잔 이내로 줄이시는 게 좋고요. 특히 당뇨병 있는 사람은 혈당 조절 철저히 하고 약제도 드셔야죠. 고혈압 약물 치료하고 고지혈증 약물 치료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도 위험하니까 어떤 취미활동이나 어떤 다른 걸 통해서 스트레스로부터 본인이 벗어날 수 있게 상당히 노력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30분 꼭 걸어야 유산소 운동을 해야 심장 혈관이 튼튼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겨울철에 심근경색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좀 주의하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겨울에 이제 추워지고 특히 찬바람이 많이 불면 체온을 뺏기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그 자체가 위험인자가 돼요. 그때 갑자기 날씨가 추울 때 발생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외출할 때 너무 바람 불고 추운 날은 외출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나갈 때는 이제 머리에서 열 발산이 제일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자 쓰시고 이 목도리, 목도리에서 열 보호하고 장갑. 장갑도 뭐 벙어리 장갑 뭐 쓰면 더 좋겠죠. 그런 걸 해서 철저하게 어떤 추위, 열 손실에 대해서 방어를 하신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은 심근경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심근경색은요, 특별한 증상이 없이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평상시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죠. 특히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는 이 외출하실 때 꼭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백일세 프로포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